네, 안녕하세요. 홍정보입니다. C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할까? C++를 먼저 배워야 할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대학 갔을 때 C 언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OS도 윈도우즈가 아니라 뭐 다른 OS를 사용했었죠. 근데 아직도 대학에서 이제 C로 시작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반대로 C를 대체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파이썬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주 이유는요,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서 좀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특히 그래픽스 관련해서는 파이썬으로는 좀 답이 없죠. 뭐 게임이라든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또는 비전 쪽도 뭐 실시간으로 팽팽 돌아가야 되는 거. 이쪽에서는 C++, 뭐 C 아니면은 조금 최적화하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GPU 쓰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GPU 가속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 거다 C거든요. 아직도 모든 프로그래밍 교육이 C로 시작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동의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C가 아니고 C++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실 거라면은 객체 지향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그냥 C++로 바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녹화한 뭐 따라하면서 배우는 C++는요, 그냥 모든 내용을 전부 집대성한 것에 가까워요. 실제로 저희 학교 강의를 할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최단거리, 조금 힘들지만 정말 뭐 재밌고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구성을 했었어요. 유튜브에 그 강의들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부작용이 컸어요. 새로운 커리큘럼은 몇몇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받으시는 교육은 전부 대중교육이죠. 개인 강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흐름이나 사회적인 기대치 등등을 고려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열심히 내봤는데 20%에서 30%의 학생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코딩만 죽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부 다 녹화를 해버린 거예요. 분량이 좀 많은 편이죠. 조금 이제 시 언어를 해보셨다거나 같은 경우는 매우 호의적이에요. 뭐안 좋아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초보자들이죠.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냥 길고 자세하게 녹화를 해버렸어요. 근데 막상 저는 녹화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녹화를 해놓고 나니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선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45시간 분량을 녹화를 했는데 1.5배속으로 보시면은 30시간으로 줄어들고 이게 15주 강의다 생각하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제 의도는 오히려 좀 초반에 진입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예요. 결론은요, 장기적으로는 C++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도 아니고요. C는 너무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C++를 좀 배우시고 나면요, C++에선 이런 게 되는데 C에서는 이런 게안 된다. 다음에 C++에서는 Cout으로 스트림을 쓰는데 뭐 C에서는 printf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된다. 뭐그 정도 보충하면 거의 C 언어는 뭐 크게 따로 배워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C 언어 특유의 몇 가지만 좀 보충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공부를 어떤 언어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